매매 재생 버튼이 들어오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원호 제가 오늘 이제 또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된 이유는 본베벨 여러분들이 어제 댓글에다가 콤파이 여기 태국에 맥도날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콤파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운동을 하고 콤파이를 사왔습니다. 짠. 오늘 일단 콘서트 일단 콤파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일단 월드투어 태국 방콕에서 했던 오늘 공연 정말 재밌었고 와준 태국 몬베베들 너무 고맙고 1년 만에 보게 돼서 정말 많이 보고 싶었고 미안하지만 또 빠른 시일 내에 월드투어가 아니더라도 빨리 찾아와서 몬베베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찾아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콤파이를 한번 먹어볼 건데요. 아, 이게 뭐가 그렇게 유명해서 다들 그렇게 콤파이를 먹으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콤파이를. 맛있네. 맛있네. 아, 이거 맛있네. 콘 맛이 나고 크림 같은 것도 들어있고 맛있어요. 확실히 이거는 확실히 나 몸매들이 왜 얘기를 했는지 알겠네. 진짜 맛있네. 그리고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거 소리부터가 되게 맛있어요. 그 식감이 있잖아요. 이거 빠바바 이렇게 씹히는 이런 식감이 있는데 한 10개 사놓고 계속 앉아서 먹고 싶은 그런 맛이네. 바사삭 바사삭이라고 하지 이런 걸. 콤파이. 오늘은 저희가 또 이제 비행기 시간도 있고 짐도 정리해야 되고 이것저것 할게좀 있어서 올해는 브이앱에서 만날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얼굴을 보러 왔어요. 하루 지났지만 보고 싶었죠. 이게 침대 때문에 잘안 보이네. 안녕. 맞아요. 한국에 지금 태풍 온다고 해가지고 저희도 그것 때문에 좀 비행기랑 이런 거 걱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태풍 때문에 좀막 뭔가 피해가 있을까봐 한국에 걱정이 좀 되네요. 좀 작은 그런 비행기였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조심히 좀 무사히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민정이 오빠 했는데 왜 불러요? 어제 해운대에서 날 진짜로 만났다고요? 꿈에서 해운대를 갔더니 나 근데 꿈에서 해운대 안 갔는데 어제 나 만났어요? 나 아닌 거 아니야? 션우 아니야 션우? 우리 원호이 귀여워. 원호라고 한 거겠지? 오늘 회사 가야 되는데? 오늘 왜 회사 왜 가지? 오늘 그거 아닌가? 일요일? 오늘 이제 일요일인데 회사를 왜 가지? 하여튼 뭐 일이 있으니까 가겠지? 힘내요.
졸리지 않냐고? 당연히 졸리죠. 졸리고 졸리지만 문배를 만나려고 왔습니다. 잘했지? 잘했죠. 아, 나 방금 볼 했는데 뭔가 약간 이상해. 여기 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기는 이제 블라인드가 돼 있지만 여기 되게 경치도 좋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되게 이뻐요. 좋고 호텔도 되게 좋고 좋은 곳에서 자고 좋은 거 많이 먹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막 하고 있으니까 문배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날씨는 여기도 근데 지금 비가 엄청 많이 와요. 비가 오고 비 많이 오고 약간 습한 그런 날씨. 근데 춥진 않고. 아, 한국 지금 새벽 4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지만 혹시 안 자는 문배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 문배배분들 말고 또 이제 해외에 있는 다른 문배배분들은 또 이제 시간이 반대여서 또 이제 뭐 오전이나 오후나 이렇게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문배배 전체 문배배들을 만나러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은 몸매들은 뭐 했어요? 자려고 했다고?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 만약에 내가 안 오면 어떻게 했어? 안 왔을 수도 있는데. 그치? 갈색 머리를 염색하라고요? 갈색 머리? 갈색 머리 나 근데 옛날에 했었는데 그 뭐야 히어로랑 저 뭐야 신속히 때 갈색 머리로 했었는데 그때 본적 없어요? 주 7일 일하는 몸베베 화이팅 해줘라. 화이팅이지 당연히. 화이팅. 원우 오빠 몬스타엑스 때문에 한국어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건 정말 어렵다. 두바이 문베베. 아, 뭔가 우리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고맙고 뭔가 좋네요. 저희도 빨리 60개 국어를 할순 없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우리가 할수 있도록 할게요. 최대한 조금이라도 소통을 할수 있으면 좋으니까, 우리도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야, 발에 있는 타투는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지워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약간의 고통을 감수하면서 이제 뭔가 활동이나 뭐 운동이 됐든 뭐 연습이 됐든 무대가 됐든 어느 정도 할수 있는데 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신발 자체를 신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당장도 이제 항상 우리는 무대를 항상 언제든지 어느 타이밍이든 할수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이 발을 하게 되면은 신발을 못 신으니까 그러면 무대에서 슬리퍼를 신고 할 수는 없으니까 무대에서 슬리퍼를 신으면은 일단 보기에도 그렇고 그리고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발은 아무래도 쭉갈것 같아요. 발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게 되게 진하게 박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볼 때는 이거는 15번은 해야 될것 같아. 이거는 타로 파이도 있어요? 아, 여기 뭐 그건 있었어. 그 파인애플 파이였나? 파인애플 파이는 있던데. 파인애플 파이는 뭔가 약간 애플 파이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 갖고 그냥 내가 따로 안 샀지.
그냥 약간 뭔가 항상 먹어보는 느낌이 날것 같아서 따로 안 샀지. 절대 지우지 마, 발. 지우고 싶어도 못 지웁니다. 저도 지우는 거를 약간 생각을 해봤는데 지우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잘 뭐야 팔을 만지고 싶다고요? 마유짱? 그래요? 그렇구만. 나의 웃음소리를 좋아해줘서 고마워요. 허벅지도 지우지 마. 그 몸매들이 지우지 말라 해서 안 지울까 했는데 이미 몇 번 지났기 때문에 여기가 이미 좀 많이 흐려지기도 하고 막 군데군데 약간 이상하게 막좀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아마 해야 될것 같아요. 유니크하고 좋았. 오늘도 너의 뺨을 잡아라. 나한테 미션을 내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여기 잡히지가 않네. 살이 없어가지고. 오빠 사랑해. 내맘 알아? 알지. 불의 옥자마. 이름이 불의 옥자마야. 닉네임이 불의 옥자마. 쪼꼬미 유기연. 뭐야? 너는 지금 어떤 과일을 가지고 있냐고요? 저는 지금 과일 또 여기 뭐 망고 또 있고 여기가 아무래도 망고가 좀 특산품 약간 대표적인 그런 음식인 것 같아. 그래서 망고 있고 그리고 어제 한입안 먹은 복숭아 하나 있고 그리고 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어제 먹다가 남긴 프로틴 쿠키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콩파이 한입 정도 남아있는데 이걸 내가 아껴 먹으려고 지금 일단 놔뒀어요. 그리고는 없는 듯. 너의 몸은 내 인생보다 낫다. 이게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뭔가 이렇게 뭔가 번역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게 뭔가 고맙고 되게 기특하고 뭔가 우리랑 얘기하고 싶은 그 약간 그 뭔가 마음이 너무 전달이 돼서 너무 좋은데 약간 너무 어쩔 때는 이렇게 번역하는 그 부분이 약간 너무 극단적으로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몸에 비해 인생보다 낫다니요. 그게 무슨. 이제 저는 저도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 될것 같고 밥 먹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여기 옷걸이 제 옷걸이가 있네요. 완호. 저도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뭐야. 몸매배들도 이제 한국 몸매배들이나 뭐 이렇게 좀 이제 일본 몸매배들이나 아시아 쪽에 있는 몸매배분들은 또 시간이 또 이제 되게 지금 새벽 또 이른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슬슬 자러 가볼게요. 몸매배들도 늦은 시간에 내 브이앱 보러 와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나를 재워야 된다고요? 저는 지금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해도 바로 잘수 있어요. 이렇게도 바로 그냥 바로 잠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매배들은 제 자는 거 걱정하지 말고 몸매배들이나 좀푹 자고 잘때 자는 거랑 약간 약간 내 우울한 기분이나 약간 좀 그런 거에는 그 비타민 B가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그러니까 비타민 B 많이 챙겨 먹고 좀 스트레스를 많이 완화시키고 또그
잠도 잘 잘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데나 이렇게 놔둬도 잘 잘 수 있으니까 몸베베들도 잘 잘 자려고 하길 바랄게요. 비타민 D. 아, 비타민 D인가? 비타민 B인데? 나 지금 착각한 건가? 비타민 D인가? 뭐 어쨌든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나오니까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저도 이제 자랑할게요. 오메베들이 엄청 지금 열심히 눌러준 덕분에 하트도 벌써 저 뭐야 500만 됐고 저도 이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베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 저도 다음에 또 보고 태국 몸매배들도 오늘 공연 정말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그리고 몸매배들도 내일 하루도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늘 뭐 낮인 분들은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